제가 신 구슬하고 다 내려놓고 신이 계시다는 걸 받아들이고 느끼고 막 그럴 때부터는 저도 남자고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성격이 제가 막 어디 가서 나서지도 못하고 전을 보러 손님이 오시면 무섭고 또 그때는 원체 금전도 없어서 뭐 법당도 못 모시고 그냥 할머니 단지 조그만 단지 하나만 놓고 있을 때는 법당도 없으니까 누가 점 보러 오면 못 보잖아요. 근데 점은 보고 싶어 죽겠어요. 오면 무서운데 보고 싶어요. 그때 저는 기도도 많이 다녔고 그때 당시에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이제 내가 돌아다니면서 식당이던 우리 스님들 우리 바랑이라고 그러죠. 매구 시주 다니듯이 다녀서 만난 사람한테 돈안 받고 봐주니까 전 보실래요? 나뭐 어디 어디 사는 누구다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런 분 중에서 아주 문제먹다 받는 경우도 많죠. 근데 내가 용기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 전 보신 분이 저 대전에서 가게를 하신 분이에요. 식당 하시는 분인데 모르니까 무조건 노력했으니까 근데 그분 전 봤을 때 그분이 이제 가게에도 쫓겨날 판이고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. 근데 나는 이제 그분한테 점 봐드리고 뭐 덤날라 소리를 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점사비 줘요 얘기를 못 해요 제가.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그분이 나한테 막 돈을 주더라니까요. 자기가 힘든데도 그냥 근데 그분이 또 불자시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이고 애동이에요. 애동이 뭐예요? 저 처음 받았어요. 그게 애동이다 그러면서 기도 갈때 있으면 전화해라고 촉값이라도 보내준다고 원치 없으니까 그 촉값 봐서 그분도 빌어주고 나도 빌고 그분 같은 경우는 그 가게가 이제 도로가 편성이 되고 없어졌는데 그 가게 없어지고 이제 막막하신 분인데 그분도 뭐 집안채 사갖고 들어가시고 잘 됐죠. 지금 너무 머니까 가끔 전화만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첫 손님이에요.